90년대 초반에는 댄스팝과 발라드 모두에서 인기를 끌며 정상에 오른 가수인 민혜경을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데뷔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퍼포먼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녀는 스타다큐 마이 웨이에 출연하여 만약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가수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때 정상급 스타로서 최고의 길만 걸어왔을 것 같은 민혜경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16세 어린 나이에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시작한 그녀를 무대로 이끈 것은 어려운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라간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였으며 가수로 성공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민혜경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세진이라는 가수의 선배를 만났습니다. 어느 날 이 선배가 부르더니 가수를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민혜경은 돈이 없다고 했지만 선배는 돈을 벌면서 가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학생이라 야간 업소를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복을 입고 야간 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적극적으로 오디션을 보고 싶다고 호소하며 합격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당당하게 노래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구강예술고등학교를 다니던 그녀에게 가요를 부르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었지만 그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은 업주들만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민혜경은 당시 한번 무대에 오르면 3만 원을 받았는데 당시 평균 근로자의 월급이 14만 원이었던 때에 비해 A급 가수의 이르티비 출연료가 2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모난매와 부모님을 책임져야 했던 그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죠. 민혜경은 당시 극장식 나이트클럽 사이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로 소문이 나면서 그 일대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돈을 벌어서 집안의 빚을 갚고 온 가족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민혜경의 경우 반무대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지 모를 거였습니다. 사람을 싫어하고 특히 남자를 소름끼치게 싫어했던 그녀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성격이 차가운 편이었는데 그런 성격이 더 굳어졌죠. 흐트러지면 누군가 저를 해칠 것만 같았어요. 결국에는 제 차가운 성격을 제 자신을 지키는 방패로 삼았다고 회상합니다. 그녀는 세계가요제 국내 예선전에서 누구의 노래인가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당시 민혜경은 비록 입상은 하지 못했지만 곧이어 발표한 서정적인 발라드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가 공신의 히트를 기록하며 MBC 10대 가수 가요제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1983년 이후 김현중과 듀엣으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곡을 발표하며 인기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혜경은 요정 출입 스캔들로 인해 방송 출연이 금지되어 일본에서 잠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사랑은 이제 그만으로 성공적인 복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민혜경은 다수의 히트곡을 연달아 발표하며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민혜경은 그때까지 10년 이상 동안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가족들의 얼굴마저 잊을 만큼 바쁘게 살아왔지만 자신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전합니다. 민혜경은 서른을 넘긴 나이에 불이 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여전히 가족의 생계가 그녀의 어깨 위에 책임으로 쏟아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혜경은 미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떠나면 명성과 인기를 모두 버려야 했으며 일반인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막막하고 자신이 없어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민혜경은 소속사와의 오랜 인연을 뒤로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트클럽 카바레 각종 지방 행사까지 불러주는 곳마다 무조건 달려갔다고 합니다. 눈을 떠도 일어나서 노래하고 새벽 늦게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으면 통통부와 같은 발로 보였고 발가락 사이에는 핏물이 고여 있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민혜경은 그렇게 돈을 모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2년 동안 몰아치듯 돈을 벌고 한숨 돌리고 있을 쯤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인연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인연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혜경은 1995년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이후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민혜경과 남편 두 사람의 첫 만남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민혜경의 남편은 집 근처 전통 있는 카페의 주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혜경은 원래 잘 돌아다니지 않아 카페의 존재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혜경은 당시 동료와 함께 집 근처에 위치한 그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니저도 없이 둘이서 만났는데 어이없게도 그날따라 둘 다 지갑을 가지고 가지 않았던 것이었죠. 식당이나 카페에서 스스로 돈을 내본 적이 없는 연예인들의 오랜 습관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둘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계산대에 있는 젊은 직원이 그냥 가세요라며 넉살 좋은 웃음을 짓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민혜경은 자주 그 카페를 찾아갔다고 하네요. 이유는 카페에 흐르는 노래가 좋았고 포근한 분위기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종업원을 대할 때 마음이 그렇게 편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혜경이 독감에 걸린 날 매니저도 없고 가족도 없어 집에서 끙끙 앓고 있을 때 불현듯 떠오른 사람이 바로 그 종업원이었다고 합니다. 민혜경은 너무 아파서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어요 라고 전화를 걸었고 종업원은 그 뒤로 일주일 동안 꼬박 병원 통원 치료에 동행해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집 앞 카페에서 그를 만나고 돌아오는 짧은 길에서 민혜경은 저런 남자와 결혼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유쾌한 성격에 자신의 차가운 성격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을 느낀 것이었죠. 결국 민혜경은 남편 이인수에게 먼저 프러포즈를 하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남편 이인수가 불법 약물로 인해 구속되었습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혜경에게 가족들마저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약쟁이에게 딸을 시집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민혜경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미 뱃속에 6개월 된 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을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민혜경은 남편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유명 연예인인 자신만 아니라면 남편이 연일 신문지에 이름이 오르내릴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남편 이인수는 잠깐 구속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앞서 전과가 없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결혼식을 반대했던 민혜경의 가족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딸을 범죄인에게 내줄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인데요. 물론 나중에는 화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민혜경은 36살에 결혼에 성공한 후 과감히 자신의 활동을 접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차갑고 강한 이미지여서 주변에서는 수근거리는 말도 많았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힘들 것이다, 일주일도 못할 거다며 두고 보겠다는 말은 그나마 애교였고 아예 벌써 이혼하고 미국에 갔다는 말도 돌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고 난 3년 동안 앨범을 내는 등 느린 스타카토처럼 가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미사리 무대에 서고 지방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2002년에 앨범을 내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화려한 조명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집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혜경은 결혼 초에 유난히 꼼꼼한 성격 탓에 가족의 빨래 하나도 남의 손에 맡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혼여행 중에도 욕실에 들어가 아주 열심히 빨래를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무대에서의 일은 행복하고 팬들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하다고 하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로 가수로서의 활동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민혜경은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가수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만큼 연예계는 힘들어요. 요즘 같은 시대는 더욱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팬들이 저를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진심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자신의 입장을 털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노래는 예전과는 다른 의미로 기쁨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통해 무언가를 나누는 기분이 참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자주 TV에서 보지는 못해 아쉽지만 그녀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가수 민혜경이 대들이 기억하세요. 오랫동안 그녀의 소식 없었는데 최근에 한 예능 방송에 갑자기 나타난 민혜경이 어떤 일이 있었나요? 민혜경이 나온 방송의 이름이 오빠시대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빠시대는 58팀의 오빠들이 새로운 국민 오빠 타이틀을 두고 8,090명곡들로 치열한 대결을 펼치며 8,090시절의 감동과 설렘을 전해줄 오빠 발굴 타임슬립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58인의 오빠들이 대중의 선택을 받는 오디션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배우 지현우가 MC를 맡고 주영훈, 나르샤, 박경림, 구창모, 김어준, 민혜경, 변진섭, 이본, 김구라, 배혜선, 김수찬 등 8,090의 아이콘들과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방송인들이 오빠지기로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 출연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사실 가수 민혜경은 오랫동안 방송 출연을 하지 않았고 초기의 사정으로 인해 방송 출연이 금지되었다가 해금된 후 몇 년이 지났는데 이번 출연은 돈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먼저 민혜경 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혜경은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하여 김범룡의 바람바람바람을 불러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활동에서는 중장년층의 반응이 크게 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혜경은 1961년생으로 올해로서 1980년 서울가요제에서 누구의 놀이일까 라는 곡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위 입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앨범을 발매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실물 미인으로도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화면에서는 그의 눈과 이목구비가 너무 커 보일 정도로 강조되어 보이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오밀조밀하고 아름답다는 찬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민혜경은 60대를 넘어서도 프로필상으로는 161cm 45kg 정도로 기재되어 있어 전성기 때는 말 그대로 인형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7년 민혜경은 댄스 가수로 전향하여 사랑은 이제 그만 그대 낸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 그대 모습은 장미 보고 싶은 얼굴 미니 스커트 등의 히트곡을 발매하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골든 디스크를 유쾌하게 수상하며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던 그가 얼굴을 드러내자 7080들은 그를 회상하며 매우 반갑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매우 암울한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1983년에는 요정 출입 스캔들로 인해 방송 출연이 금지되어 발이 무기게 되었고 그는 일본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일보 1984년 1월 25일 기사에 따르면 민혜경은 23살이던 1983년 요정 출입 스캔들로 인해 동갑내기 배우인 금보라와 함께 방송 출연이 금지되었으며 가수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민혜경은 해당 스캔들에 대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하였으며 또한 든든한 백업을 얻기 위해 유력 재력가와 관계를 맺기를 소망했던 시기였습니다.
최근에는 민혜경이 두 개의 TV 방송국에서 갑자기 출연을 규제받고 있어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 그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생활을 철저히 조사하여 결백을 밝혀달라는 탄원을 했습니다. 민혜경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특히 지난 연말에는 10대 가수에도 끼지 못하고 TV를 전혀 보지 않고 지냈다고 토로했습니다. 예전에는 루머로 인한 피해가 더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민혜경은 결국 일본으로 건너가 솔로 활동을 시작했고 사건에 대한 별다른 진상조사 없이 1984년 1월에 방송 출연이 해금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기대했던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민혜경은 해금 조치 이후 2년이 지난 1986년에 귀국한 뒤 장르를 바꾸어 사랑은 이제 그만과 같은 화려한 곡으로 재기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이후 댄스 가수로 전향하게 된 민혜경은 여전히 신나는 곡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민혜경에게는 전화로도 보기 힘든 스캔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브라운관에서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민혜경은 너무 자랑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지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1995년에는 5살 연하의 남편이 인수와 결혼했습니다. 사실 민혜경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민혜경은 온 집안의 짐을 지고 부모를 섬기고 자신의 딸을 부양하게 된 슬픈 일이 있다. 그렇다면 민혜경이 돈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민혜경 혼자만 알고 있다. 사실 민혜경이 출연하는 이 프로그램은 첫 방송부터 역대급 무대를 선사, 국내 유일 8090 음악 오디션의 탄생을 알렸다. 6일 첫 방송된 MBN 8090 타임슬립 오디션. 오빠 시대는 그 시절 소녀들을 열광하게 했던 그 감성을 2023년 안방으로 그대로 소환하며 시청자들에게 완벽한 추억 여행 시간을 선물했다. 이에 시청률도 응답했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방송은 3.5%의 시청률로 순조로운 스타트를 기록했다.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트로트가 아닌 8090 음악으로 이뤄낸 쾌거다. 또한 이는 종편 동시간대 1위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아시안게임 중계까지 누르고 이룬 성과라 더욱 의미 있다. 분당 최고 시청률은 4.3%를 돌파했다. 이날 방송은 MC 지현우와 약 7개월간 진행된 치열한 예선을 뚫고 올라온 58팀의 오빠들이 선보이는 젊은 그대 무대로 시작됐다. 단체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춤과 노래를 소화하는 역대급 스케일의 오프닝 쇼가 시작부터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오빠 시대 1라운드는 11인의 오빠지기 구창모, 변진섭, 김원준, 민혜경, 김구라, 박경림, 주영훈, 이본, 배혜선, 나르샤, 김수찬 중 10인 이상이 라이트를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11인 모두의 라이트가 켜지면 볼라이트, 즉 만점이다. 하지만 탈락하더라도 관객인 오빠 부대 250인 중 200인 이상의 표를 받으면 슈퍼패스로 2라운드에 자동 진출한다. 첫 방송부터 놀라운 가창력으로 올크라운을 받은 오빠들이 속출했다. 가장 먼저 이명웅, 송가인은 물론 못 빠지기 김수찬까지 가르친 적이 있는 보컬 트레이너 장우람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9년 만에 오디션이라는 그는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를 깔끔한 음색과 완벽한 기교로 소화하며 첫 무대, 첫 올라잇의 주인공이 됐다. 또 다른 올라잇의 주인공 안성현은 박성신의 한 번만 더를 선곡, 섹시한 보이스로 선보이며 첫 소절부터 부승후보라는 평을 들었고 성북동 라이브 카페 록스타 이동현은 김현식의 사랑 사랑 사랑을 부른 뒤 구창모로부터 김현식에게서 받은 느낌을 다시 받았다우는 극찬과 함께 올라잇을 받았다. 또한 도시아이들의 텔레파시로 무대에 오른 류지호는 흥폭발 무대로 발라드 전설 변진섭까지 춤을 추게 만들어 올라잇을 받았으며 오빠지기 민혜경의 보고 싶은 얼굴을 준비한 김정우는 카주, 카혼 등 여러 악기 연주를 선보이며 올라잇 오빠 대열에 합류했다. 팬텀싱어 무슨 그룹이자 불타는 트롯맨 부승자 손태진이 소속된 그룹 포르테 디콰트로 멤버 이별이는 록 장르인 옥슨 80의 블로리아로 반전 매력을 선보였고 그룹 오션의 긴 머리 오빠 이현은 오랜만에 무대에도 불구하고 녹슬지 않은 실력을 보여줬다. 출연부터 화제가 됐던 두 오빠는 최고의 무대로 올라잇을 받으며 이름값을 증명했다. 이 밖에도 반전 쇳소리 보이스에
소유자인 피노키오의 현재 객원 보컬 황가랑, 시원한 록 보컬로 형 부대를 몰고 다녔다는 신공훈, 여유 있는 무대 매너로 오빠지기를 놀라게 한 사이다. 보이스 유니찬이 온라잇을 받으며 다음 무대를 기대하게 했다. 더불어 강백호와 함께 야구를 했다는 강속구 오빠 권희빈, 고라니 소리처럼 우렁찬 무대를 꾸민 도봉산 고라니 오빠 강소망, 아버지를 향한 효심을 노래하는 지리산 심청이 오빠 최효동, 순창에서 온 태양초 오빠 이덕현, 학창시절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서 자란 평범하지 않은 사연으로 모두의 심금을 울린 캔디 오빠 박지호 등이 합격했다. 오빠지기의 선택을 못 받았지만 오빠 부대의 선택으로 기사회생한 사례도 있었다. 13세의 나이에 이용의 무대를 자신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리틀 이용 임승현과 김광석 역할로 대학로 무대에서 활동해온 최승열이 그 주인공이다. 한번 탈락의 아픔을 맛본 뒤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오빠 시대를 향한 간절함과 열정이 느껴졌다. 개성 만점 오빠들의 무대에 조금도 지루할 틈이 없는 첫 방송이었다. 오빠들의 가창력에 놀라고 저마다 다른 매력에 빠져드는 시간이었다. 방송 말미 공개된 예고편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38팀의 무대가 남아있다는 걸 알리며 시청자들의 기대를 치솟게 했다. 이쯤 되면 이 프로그램이 대박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민혜경이 하루빨리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길 바랐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